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EV3 파이썬을 통해서 사운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운드 톤재생입니다. 이 톤재생은 해당하는 주파수를 설정을 해주시고 이 주파수에 통해 재생을 몇초 동안 할 것인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볼륨이 10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운드를 줄여주실 때는 여기 Set 볼륨을 통해서 볼륨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맨첫 번째 있는 줄에서 3000은 주파수에 해당하고 두 번째는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Set 볼륨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지금 50이라 되어 있으면은 50%의 소리를 출력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EV3 스피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EV3 사운드를 실행을 할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사용을 하실 때는 저기 작성이 되어져 있는 EV3 스피커를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뒤쪽에 톤으로 재생하든지 아니면은 사운드 파일 혹은 음성을 재생하실 때 먼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예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먼저 EV3 스피커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삐비라 작성을 해주시고 예시 프로그램에 나와 있던 것처럼 예시 프로그램에 나와 있던 것처럼 3000에 50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100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작은 소리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분을 위해서 맨첫 번째 거랑 똑같은 소리를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처음에 냈던 소리와 두 번째 내는 소리가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시 프로그램에 나와 있던 3000으로 했을 때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소리가 준 것을 체감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영상에서는 이제 주파수를 1000으로 낮춘 상태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만약에 소리를 조절을 하실 거면은 볼륨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 소리를 내는 함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운드 파일입니다. 이 사운드 파일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사운드 파일과 사용하고자 하는 음성 파일을 재생을 할때 사용을 하는 함수입니다. 우선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는 기본 사운드 파일을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운드 파일은 사용자 가이드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왼쪽 목록에 보시면 사운드 앤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게 됐을 때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미지 파일은 맨 위에 있고요. 다음 사운드 파일은 그두 번째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운드 파일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게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리스트에서 재생하고자 하는 파일이 무엇인지 들어본 다음에 저기 프로그램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을 그대로 카피를 하셔서 재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파일도 톤 재생과 똑같이 처음에 기본적으로 100의 출력으로 하게 되고 셋 볼륨을 통해서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사운드 파일을 재생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삐비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모두 다 지우시고요. 사운드 파일을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 언더바 파일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파일을 출력하기 때문에 먼저 사운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점, 난 파일 이름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시로 여기 부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카피를 하셔서 뒤쪽에 붙이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색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쪽에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소리를 어떻게 재생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파일을 재생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에는 제가 그린을 작성을 했었는데 그린이라고 정확하게 발음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마 차후에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EV3 파이썬을 통해서 LME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음성 출력입니다. 이 음성 출력은 내가 작성이 되어져 있는 텍스트를 EV3 스피커를 통해서 발음을 출력하게 됩니다. Say라고 작성이 되어져 있는 명령어가 음성을 출력을 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 음성을 출력을 할 때는 여기 위쪽에 있는 Set Speech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통해서 음성을 남성으로 할 것인지 여성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국적은 어디로 할 것인지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음성을 출력할 때 나는 옵션을 따로 설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이 옵션을 생략을 하셔서 바로 Say를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와 남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 하실 때는 이 옵션을 통해서 성별을 여성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의 나라별 언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별 언어는 사용자 설명에서 목록에 있는 여기 허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허브를 들어가셨을 때 아래쪽에 내리시다 보면 사운드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옵션 아래쪽에 나라와 음성이 써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현재 EV3 파이썬에 지원하고 있는 언어가 써 있습니다.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을 하셔서 저기 옵션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예시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Say Hello를 작성을 하고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ay 쌍따옴표 나 Hello. 자,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음성으로 Hello를 재생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지금 보신 것처럼 Hello를 발음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네,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은 남성으로 재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옵션을 통해서 한번 여성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됐을 땐 음성이 바뀌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음성이 여성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EV3에 있는 스피커가 음질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어서 매우 깨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앞서 설명드렸던 EV3 스피커를 통해서 사운드를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